고소인 측은 그동안 서울시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무시됐다면서 그 부분도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묵인 또 방조 의혹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임태우 기자입니다. 고소인 측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내부 관계자들이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시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져서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의 장례를 마친 뒤 어젯밤 서정엽 시장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했을 뿐 오늘도 침묵했습니다. 서 권한 대행은 오늘 서울시 의회 개회식에 참석했지만 서울시의 자체 조사나 감찰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님의 장례 모든 절차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함께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에선 직장 내 성폭력은 여성인권 담당관에서, 사건 은폐 의혹은 감사실에서 조사를 맡습니다. 하지만 관련 부서는 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피해 직원의 직접 신고가 있어야 조사에 나선다는 원칙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한테 상담 정도 한 거예요. 이 건과 관련해서 직접 접촉은 아닌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박 시장의 측근들을 겨냥해 성추행 의혹을 사전에 몰랐다면 그 불찰이 큰 것이고 조금이라도 인지했더라면 책임도 무겁게 따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